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1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2월도 벌써 셋째 주입니다. 이제 셋째, 넷째, 요번 12월 달은 다섯 개 주죠. 이제 3개 주 세주 경마가 남았는데 한주한주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연시 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조철도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조철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우리 50대, 60대, 70대 가장들 지갑 속이 좀 든든해야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어깨에 좀 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조철이 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장들 아빠들 어깨가 무거운데 조철이 좀 가볍게 해드리는데 일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셋째 주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3, 4, 6, 부산 1, 4, 7, 8. 제주는 4경주, 6경주고요. 부산은 7경주, 8경주. 자, 이렇게 후반부 두 개씩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부탁 말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목요일 날 신청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벌써 많은 분들이 슬슬 신청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가끔 신청하시고 돈만 넣어놓고 이름을 안 남겨주세요. 문자를 이름을 남겨주셔야 누군지 알죠. 그 번호가 이름이 들어와야 알죠, 그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자, 월 정액 한 달 문자 20만 원이죠. 아래 하얀 박스 안에 계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좀 공지 말씀이 있는데, 요번 주 요번 달은 12월 25일 월요일 날도 경마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요 금주에 이제 금주까지 끝난 분들은 제가 문자를 다 드렸고, 금주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25일, 12월 25일 월요일 날 하루 그 처리가 참 곤란합니다. 월 12회인데 월정액 12회 드리는 건데, 금주 신청하시는 분들은 13회 월요일 것까지 그냥 같이 프리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운영자하고. 그래서 금주 신청하시는 분들은 금주하고 아마 다음 주가 될것 같아요. 금주 신청하시는 분들은 13회 크리스마스 이브날 문자까지 그냥 보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20만 원 입금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경마도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액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3년 12월 15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2세 암말 경주인데요. 올 망아지죠.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들인데요. 상당히 혼전입니다. 자, 요번 부산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
이번 경기 혼전입니다. 이번 경기 혼전인데. 자, 2번 마 차이밍런 대가리로 팔리고 12번 마 남의 여거리 대끼리가 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는 예측권 10장 승부입니다. 자, 2번 마 차이밍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능검시 그다지 썩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요놈이 좀 대가리로 바람이 부는 거는 이 머스킨맨 자마라는 거, 라운 시리즈 자마죠. 머스킨맨 자마라는 거 혈통이 좀 괜찮다. 아직은 뭐 머스킨맨 자마라고 다 잘 뛰는 건 아니잖아요. 잘 뛰는 말들이 많지만 이 차밍런은 아직까지 걸음이 좀 늘어야 되는 걸음이 좀 늘어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아무튼 과도한 인기를 모으는 것 같다. 인기 1위, 인기 1위가 좀 과도한 인기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이 12번 남의 여걸은 능검시 선행으로 한 바퀴를 잡아 돌렸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볼 땐 차라리 요놈이 더 나을 건데 얘는 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외곽으로 밀려 있는 조건이 좀 불만스럽죠. 그래서 이게 지금 3번, 12번, 3번, 12번 얘네 둘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배당이 좀 나온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3번과 12번이 대끼리로 팔리고 있다. 자, 그래서 1경주를 승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를 놓고 뭐 3번 12번도 있지만 이 두 놈도 다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배당까지 한번 가져가지고 자, 달러박스로 첫 번째 승부처 멋지게 적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승부처 배당으로 한번 붙겠습니다. 부산 1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4경주 레이스 포인트. 자, 요 위에다가 동네방네 소문난 아나짜리다. 역상까지 노린다. 지금 대가리가 뭐죠? 4경주가 직전에 외곽 잡아 돌리면서도 끈끈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4번마 하늘만점. 그 다음에 이 5번마 BK워리어. 선입으로 올라왔었던 BK워리어. 자, 이 두 마리가 4번이 앞선 정리하고 5번이 따라 붙고 요렇게 쉽게 끝날 것이냐. 그래서 이번 4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다. 4번 하늘만점, 5번 BK워리어. 결론은 1경주 승부와 똑같은데요.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를 놓고 자, 요 두 마리 공략에
하나짜리 한 마리까지 딱 세 구역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놈은 가면상입니다. 그래서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역상이면 배당이 더 좋죠. 역상이면 당연히 노릴 게 삼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삼상까지. 뭐 현장에서 근데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좀 많이 나돌아 다녀 가지고 배당은 좀 현장에서 바람이 불겠지만, 자 그래도 4번 5번이 대끼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4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두 번째 승부처 4경주도 역시 역상복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7경주와 8경주 후반부 두 개인데, 자 요건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씩 좀 때리는, 오전장에 잘 풀려 있다면 자 여기서 따따블로 한번 이겨갖고 가는 거고요. 오전장이 혹시 손실이 나갖고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뒤집어 갖고 때리는 거니까. 항상 제가 지금 후반부 7경주 8경주 메인입니다. 자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7경주 8경주 이전에 올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7, 8경주 맞췄어도 못 먹었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금 조절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제가 딱 걸릴 놈 한 놈 놓고 상한가방 지진다 그랬죠. 뭐 긴 소리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자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방 때리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1번 장산 디파이가 대가리가 팔리죠.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었는데 발주기 안에서 조금 요동을 부리긴 했습니다만은 한타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모준호 기수가 타면서 2.5 감량이다. 자 이마필은 나올 때마다 아무튼 인기를 몰았습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를 몰았는데, 자 요번 경주 역시 또 얘가 왜 찍혔냐, 자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그 전에 대끼리, 그 전에도 인기리, 세면 센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한타가 부족합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약간 늦발을 했어요. 발주기 내에서 요동을 하면서 출발이 조금 늦었는데, 자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었으면 왔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 전 경주는 또 빨리 붙었죠. 다실바기수가 빨리 붙었는데 직선에서 한타가 부족하더라.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데, 뭐 상대들이 그렇게 센 놈들이 없어서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은데, 자 11번마 장산 디파이, 자 요번에는 뒤로 돌려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죽었던 거, 자 요번 경주 어리버리한 편성의 장산 디파이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놈의 싸다구를 때리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에 전개가 좀 꼬여서 아쉬움이 남았던 놈인데, 자, 요 놈을 놓고 쌍으로 복으로 한방 지지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예약을 하면서 뭐 긴 말 필요 없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 11번 장산 디파이가 꺾어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리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부산 7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1800으로 열리는 레이팅 65점까지 완전히 혼전이죠. 완전히 혼전입니다. 이런 경주는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단 노리는 마필이 있을 때는 승부처로 가져간다. 평소에는 이런 거 승부처로 잘 안 가져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가자. 배당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거는 걸리면 상한가다. 걸리면 상한가다. 자, 뭐 1번 라운드 파워부터 트라이엄프 킹, 무등산, 야생화, 윈드위너, 디먼 스파이, 케이골드바 다 좋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뭐 신진강호, 영원 파워, 원더풀 시크릿 얘네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요 안에서 끝나는데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자, 요 중에는 중요한 거는 믿는 축이 있다. 요 놈을 놓고 당연히 요 놈이 달러 박스가 되겠죠. 직전 경주 아쉬웠던 놈, 요번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에 발맞춰서 조교시 모습도 직전 대비 확연한 탄력 있는 걸음으로 부산 경마장 조교시 모습 보면 주로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직전보다 조교도 훨씬 강하게 시켜놓고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많은 마필들이 팔리지만 이 중에는 불안한 인기마필도 한 두 마리가 보입니다. 불안한 인기마 한 두 마리 꺾고 짭짤한 중배당 배당판 상황에 따라서 고배당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부산 8경주가 두 번째 메인 최대 승부처죠. 벤츠 한 대 간다 그랬습니다. 벤츠 한 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두 번째 메인 조철의 달러박스 믿는 대가리를 믿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8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 다 했고 이제 제주 경마가 3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 경마, 제주 경마도 뭐 조철이 중간중간 멋진 배당,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고 있죠.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면 입금 부탁드리고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정액 신청하시는 분들, 금주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월요일 날 경마하실 분들은 따로 입금 안 하셔도 월정액 회원님들은 무료로 발송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월정에 특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하얀 박스 아래 하단 하얀 박스 아래 계좌 이용을 해주시고,
일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윗부분에 상단에 노란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엄지척,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 갑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오늘 제주 첫 번째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현장에서는 인기마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번마 천하제패라는 놈이 있죠. 천하제패. 이게 아니죠. 자, 천하제패. 데뷔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피랜드 자마. 자, 임자강이가 기승을 한 천하제패. 뭐, 인기 1위가 팔렸고요. 능검시에 꼭 눌러잡고, 센 놈들 틈에서 눌러잡고 탔던 천하제패가 데뷔전에서 선입전개로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이 9번마 천하제패도 좋은데, 요번 경주에는 의외로 좋은 놈들이 몇 두가 있어요. 먼저 안쪽에 있는 2번마 금빛 노을이라는 마필이 인게이트 2점이 있죠. 직전 경주 외곽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2번 게이트에 4.5km 감량에 선행 쏘고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김용재 마주님 마필 3번 원평천하도 8월달 아쉬운 3착이었죠. 그 뒤에 꾸준히 팔립니다. 인기 3위, 인기 5위, 인기 5위. 원평천하, 원유일기소. 아마 김용재 마주님 원당봉 마주예요. 김용재 마주님한테 마필을 타는 마필은 아마 이빠이, 뭐 다른 마필도 그렇겠지만 더더욱 신경을 쓸 겁니다. 자, 3번마 원평천하도 경주 경험이 좀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복병세로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5번마 청마 특급입니다. 김재원 기수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외곽에서 꼭 잡고 슬금슬금슬금 잡고만 들어왔는데 기습 선행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놈이죠. 11월 3일 날도 선행 가서 아쉽게 잡혔던 놈이에요. 나올 때마다 인기 대가리 짜리죠, 얘네. 5번마 청마 특급도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는 놈이고. 자, 8번마 명성 스토리입니다. 이놈도 이제 데뷔 3전차죠. 2연승 때리고 있는 놈입니다. 이놈이 대가리로 안 팔리는 이유는 57kg, 부담이 이제 5kg나 늘었어요. 자, 그래서 부담 중량을 타는 거 아니냐. 57로 한꺼번에 부담 중량이 너무 높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 8번마 명성 스토리가 조금 덜 팔리는 것 같아요. 자, 9번마 천하제패는 그래서 대가리로 팔리는 거고. 자, 요런 편성입니다. 요런 편성인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찍어먹기,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9번마 천하제패도 있지만, 현장에서 역상으로 상태 좋으면 요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는 현장을 꼭
체크를 제가 좀할게 있기 때문에 현장 체크를 꼭 해야 되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현장 확인 꼭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 현장 추천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메인이 4경주와 6경주죠. 제주 첫 번째 메인 3경주 다음에 자 요거 4경주 아주 재밌는 경주가 하나 또 딱 걸려 있습니다.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요 위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은근히 많이 팔린다. 뭐 현장에서 사전 인기도는 혼전도가 좀 있게 나오죠.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요거 노리는 놈 하나 있고 찍어 먹을 놈 하나 있다. 뭐가 어떻다고 이거 일일이 설명드린 게 별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기 마필들. 자, 요 2번마 별빛 여제 임재강이 뭔 핫바지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3번 모두 자빠졌어요. 왜냐? 요때 너무 잘 뛰었거든. 요때 7월달 여름에 조금씩 조시가 내려가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역시나 인기 1위 팔렸는데 삼선전개 잘하고 최적전개하고도 깨졌던 마필입니다. 뭐 그렇게 세게 볼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4번마 비천도예입니다. 4번마 비천도예 전현준이 59.5kg.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도 다운스타가 선행 간 거를 결국은 못 땄어요.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이런 추입 마필들은 앞선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가리 놓기에는 좀 깝깝하죠. 5번 금빛 퀸이라는 마필 걸음 상당히 좋습니다. 부담 중량도 좋고 다만 승군전에 경주거리가 800에서 1000m로 늘었죠. 요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요게 문제고 6번마 우듬지 4군에서 쫓겨내려왔죠. 덕분에 부담 중량은 9kg가 늘어서 60kg입니다. 강군된 마필입니다. 강급이라고 그러죠. 강급된 마필입니다. 추입력은 좀 있는 놈인데, 뭐, 들어온 배당이죠. 명색이 나는 그래서 4군에서 놀았다. 하지만 4군 올라가서는 전부 바지직거리만 하다 내려왔어요. 바람은 조금씩 불었던 마필입니다. 자, 6번마 우듬지, 강급된 마필. 7번, 강호세계. 걸음이 늘고 있는 놈이죠. 직전 경주도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놈. 안 팔리고 안 팔, 배, 팔리질 않았던 놈인데 계속 끝걸음을 보이면서 착춘권 언저리에 넘나들다가 직전 경주는 인기를 좀 모으고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멋지게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3kg 올라간 게 변수가 되겠고. 자, 8번 명품 행진. 이 마필도 충분히 외곽 선입으로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 강호세계 뛸때 같이 뛰었죠. 그 4착이었는데 착차는 별로 없었다.
착차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외곽 선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9번마 아신. 직전 경주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박성광이로 빠따가 바뀌었죠. 그래서 기승기수 교체 플러스 알파가 좀 있다.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거죠. 9번마 아신의 선취입 전개도 눈여겨봐야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고 혼전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결정할 몫도 있죠. 그래서 조철이 공부한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들어가가지고 조철이 요것도 인증샷을 한번 또 멋지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자, 요번에 배당 조처 현장에서 혼전으로 갑니다.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축만 잘 잡으면 먹는 경주인데, 조철의 대가리 오는데 이상 없다. 딴 놈은 못 와도 요 놈은 온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현장에서 멋지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들어갑니다. 자, 제주 6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110m고요.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6번마 강한 파워가, 인기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자, 제주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 매조지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 제주 6경주는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조철이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수요 라이브에서 오픈 공개해 놓은 경주이기 때문에 수요 라이브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 6번마 강한 파워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6번 강한 파워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어제 함께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철의 달라박스 노림수 꼭 참고하셔가지고 현장까지 연결해서 제가 조철이 멋지게 상황 한번 낼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12월 15일 제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7점 배팅 승부처 함께 했고요.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 제주 3, 4, 6, 부산은 1, 4, 7, 8, 제주는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7경주와 8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얼른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십시오. 노란 종이죠? 종 모양.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조철이 무슨 컨텐츠를 올리면 알림이 가서, 이런 예상을 올려도 알림이 가야 여러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12월 15일 금요일 제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